지난번에 한국연예시청연합회 연주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만난 생일인데 역사와 전통 그리고 기원이 제일 많게 유명했던 곳, 그래서 우리 연예술계는 꽃 중에 꽃, 그리고 우리 연예술계 뿌리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뿌리가 든든해야 튼튼한 나무, 많은 가지, 아름다운 꽃, 좋은 연대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연주들 음악반주라면 아름다운 꽃들, 가지들이 노래를 부르고 또 작사 작곡들 많은 곡을 만들고, 그래서 연주의 날이다 보니까 사람들 한국연예총연합회 우리 70만 대군의 어버이 우리 석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각 분과 위원장님들 감사함은 많은 분들이 지금 자리를 함께 부자리해 주셨는데, 그 잠시 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빈 소개할 때 해주시고 하고 오늘 진행을 맡은 KBS 코미디언 방일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한 해를 마무리 2013년을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장, 한 장 남았습니다. 참 1월 1일날 첫날을 맞을 때는 금년 한해 뭔가 좀 한번 해보겠다, 대박 좀 터지고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인기 좀 끌어내겠다, 근데 벌써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된 거 하나도 없죠. 네, 이럴 땐 미비했던 건 모든 걸 요즘 가을 낙엽 전부 묻어버리시고 기상에 용이 여질부를 하늘 승천하는 것처럼 늘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날만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의해서 국민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좌측에 탭을 봐주십시오. 네. 일동 고개요 견해.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신 선배, 동료, 후배들을 위한 운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문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회 연주를 맞이해서 오늘 연주 앞에 우리 이명남 회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